밤마다 우는 시탁과 욕심쟁이 여우. 꿀꿀돼지와 음매송아지. 꼬끼오. 목총 좋은 시탁이 농장에서 살았어요. 농장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늘 시끌벅적 했지요. 해가 뜰 무렵이면 시탁이 목청을 길게 두드렸어요. 아침이 밝았으니 어서 일어나라는 신호였지요. 아이고, 내 덕분에 장에 늦지 않겠어. 고맙구나, 수타가. 주인 아저씨는 수타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잠꾸러기 돼지와 송아지도 고마워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타가 이상해졌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도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침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그러니 스타가? 우린 좀 더 자야 되니까 그만 좀 하렴. 주인 아저씨도 돼지랑 송아지도 스타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스타는 밤마다 울어댔지요. 수탉이 밤마다 큰 소리로 우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여우가 농장에 나타나서 귀여운 병아리들을 한 마리씩 덥석 물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탉은 밤이면 높은 나무 위에 앉아 주위를 살펴보다가 여우가 나타나면 하고 울었답니다. 병아리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여우는 수탉이 얄미웠어요. 수탉의 울음소리 때문에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에이, 수탉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잖아. 기회를 봐서 수탉부터 잡아먹어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새 병아리들을 지키느라 꼬박 날을 세운 수탉이 아침부터 나무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졸다가 금세 땅으로 뚝 떨어질 것 같았지요.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나무 밑으로 가서 입을 크게 벌렸어요. 수탉이 떨어지면 냉큼 물어버리라고요. 그런데 꼬박꼬박 졸던 수탉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눈을 번쩍 떴어요. 수탉과 여우는 서로 눈이 딱 마주쳤죠.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화들짝 놀란 수탉이 깃털을 바짝 세우며 소리를 질렀어요. 들켰다. 여우는 재빨리 담장을 넘어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다음 날은 아침부터 후두두 비가 내렸어요. 그래, 수탉을 살살 꼬드겨서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야. 여우는 커다란 나뭇잎으로 우산을 만들어 슬그머니 수탉에게 다가갔어요. 야, 수탉아, 그렇게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려. 자자자, 이거 봐봐. 널 위해 만든 우산이야. 내가 웬일이야? 이번에 또 무슨 꿍꿍이야? 수탉은 갑자기 다정해진 여우의 행동에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사실은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여우는 나긋나긋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탉에게 말했지요.
여기 속임수를 쓰는 거야. 여우를 어떻게 혼내주지? 수탉은 드리번 드리번 주위를 살폈어요. 그때 길 잃은 사냥개가 헐레벌떡 농장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수탉은 빙그레 웃으며 여우에게 말했어요. 좋아. 내가 내려가서 우산을 받을게. 너는 눈을 꼭 감고 열 가지 세어봐. 좋아. 그럼 지금부터 세운다. 하나, 둘, 셋, 여우는 힘이 나서 조잘조잘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세다가 수탉이 내려오면 덥석 물어버릴 생각이었지요. 여섯, 일곱, 그런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기다리다 지친 여우가 슬쩍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냥개가 여우의 눈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야! 여우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어요. 못된 여우야!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여우를 골탕 먹인 수탉은 하늘을 향해 힘껏 목청을 도두었답니다.